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나왔습니다. 한 주가 아니죠? 아무튼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공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여태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주 2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딱히 뭔가 이제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중단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을 때라든지 뭐 얘기할 거리가 있을 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심심할 때 방송을 키기로 했고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여태까지 구매 놓은 피규어들 예약 발매 이제 미리 주문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방송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는 컨텐츠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정규 방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방송 올라오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건 하면 그때 상황 봐가지고 진행을 좀 할게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사실 이제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 오레오님께서 저한테 이제 위탁을 해주셨죠. 제가 한동안 이제 다른 분들의 위탁 리뷰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빌려주셔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 컨텐츠를 위해서 상품을 본인이 구매하시고서는 개봉도 안 하고 저희 집으로 바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인이 까보지도 않은 피규어를 제가 먼저 열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만 들어놓지 않을 거니까 어른의 TV는 그런 리뷰가 아니거든요. 아시죠? 아주 냉철하게 명시를 드리는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바로 그동 반다이 SH 피규어츠에서 나온 데드풀 되시겠습니다. We getting close. You all know the drill. Intercept the convoy. Watch out for cable. Hit it. 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님 오레오님께서 그 뜯지도 않은 새 상품을 이제 리뷰를 하라고 협찬을 해주셨어요. 본인도 아직 안 만져보셨는데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잘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보실 제품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SHF에서 나온 데드풀. 영화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인데요. 지금 이제 마블이 여러 유니버스들을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콜라보레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 데드풀과 뭐 엑스맨 이런 친구들이 또 MCU에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될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피규어로도 나왔어요. 물론 저는 이제 스프커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카이오도 어메이징 야마구치 쪽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포징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품 보시면 박스 아트 먼저 보면은 이렇게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죠. 우리 라이널 레이놀즈가 이 데드풀에 똘끼 있는 이 포즈들을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해주면서 정말 만화에서 뽑아낸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됐는데 포즈가 잘 나와 있고요. 데드풀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안쪽에 제품이 살짝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면에도 이제 앞면과 이어지는 등 쪽에 이제 칼 그리고 이제 데드풀이라고 또 쓰여 있고요. 다음 옆면에는 이제 전면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일본어로 뭐가 써 있는데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갖고 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포즈들. 근데 지금 포즈들을 봤을 때 뭔가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리의 가동이 조금 좀 의심이 되는. 왜냐면 다리가 쫙 벌어진다든지 이런 걸 얘들이 자랑하고 싶었어. 사진을 찍었을 거거든. 그런 거는 좀 없다. 살짝 불안하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뭐 눈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재현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가지고 구성이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열면은 블라스터는 그냥 한 단짜리로 되어 있는데 뭔가 교체용 부속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스프다운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교체용 손목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쌍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눈을 좀 교체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보면은 우선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눈 교체할 수 있는 게 3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배틀라이프
카타나, 예, 카타나가 두 자루가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카타나를 착검하는 홀스터라 그러죠? 예, 그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이 홀스터 같은 경우는 칼을 착용하거나 예, 요게 아니라 그냥 요 모양대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살짝 좀 아쉽네요. 예, 착검을 좀 하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용 손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설명서하고 좀 다르네요. 아, 설명서랑 같군요. 예, 여기 보니까 여덟 쌍. 예,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와, 그러면은 일단 뭐 손만 가지고 놀아도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스프가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건 저도 드래곤볼을 주로 다루지만 이 6인치 크기의 피규어에서 스프의 손목은 그다지 강인한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 교체를 시켰을 때 아마 손목이 좀 파손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좀 됩니다. 원래 데드풀 같은 경우 이제 뭐 권총이라든지 이런 걸 또 따로 갖고 있는데 따로 총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프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권총이 아마 따로 없는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설명서에도 예, 따로 뭔가가 없는 거 보니까 예, 권총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조형이랑 좀 더 상세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조형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보호 비닐은 제가 일부러 안 뗐어요. 나중에 포징을 제가 찍게 되면은 뭐 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안 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시커멓시커먼 모습도 예, 좀 웨더링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면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만화에서 나왔던 데드풀보다는 영화 시리즈 그 무비에서 나온 라인을 예, 좀 제작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좀 커 보이지 않나 약간 프로포션상? 스프가 이런 히어로물로 나오게 되면 보통 팔다리가 되게 가늘게 나오는데 얼굴이 이제 뭐 디지털 프린팅 쓴다고 막 이제 좀 정밀하게는 나오는데 보통 얼굴이 좀 많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스프 쪽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얼굴이 좀 큰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이 없어요. 예, 총을 한 자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뒤로 보셔도 그죠? 이렇게 유틸리티 팩 같은 거는 계속 잔뜩 매달고 있는데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뒤에도 이제 그 칼 홀스터 그거를 착용할 수 있는 구멍도 나 있고 한데 이거는 일부러 넣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묻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아쉽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영화의 모습을 좀 본딴 것 같고 다 시커멓시커멓하게 뭔가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웨더링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구성품에서 이제 나이프가 있는데 여기도 나이프가 있어가지고 나이프가 두 자루인가 뽑히나 하고 봤지만 역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나이프 배틀을 연출을 해주실 때 는 얘를 빼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굉장히 헐거워요 이게. 예, 그냥 쑥 들어가고 쑥 빠지고 뭐 할 정도로 덜렁덜렁하는 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배틀라이프 부분이 굉장히 헐거워서 여기를 그 같이 들어가 있던 배틀라이프로 뭐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끼면은 얘는 뻑뻑하네요 다행히도. 예, 얘는 뻑뻑한 편이고 여기도 구멍은 일단 나 있거든요. 칼이 들어가나? 아, 다행히 예, 착검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갔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어메이징 야마구치 데드풀 2.0 리뷰해드렸을 때 그때는 이 나이프가 들어갔을 때 나이프가 약간 휘는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착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배틀라이프가 굉장히 쭈꾸매가지고 예, 크게 이렇게 뻔때는 없긴 하지만 방금 떨어뜨린 거 보셨죠? 그거 잊어버리기 좀 쉽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착검이 되는 예, 나이프가 있다. 예,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뽑히지도 않는 이 얘는 왜 넣어준 거야? 예, 이거 대신에 총을 넣어줬어야지, 그죠? 요런 부분에 이제 총을 이렇게 달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왜 넣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대강 만져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이런 이제 어깨 부분, 예,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다리, 예, 요런 쪽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예, 쓱 하고 밀리고 이제 이래서 움직임에 많이 가동 범위에
그 방해를 안 받아요. 어깨 쪽, 예, 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밀려나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부드럽고 해서, 예, 가동에 방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요런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드래곤볼의 프로텍터, 야 그 어깨도 좀 이렇게 고무로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예, 드래곤볼 팬으로서. 아무튼 지금은 데드풀 리뷰니까, 예, 아무튼 요 점이 좀 많이 특이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뭔가 유틸리티 벨트나 이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뭐 그 어메이징 야마구치처럼 따로 뽑히게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살짝 이제 고무 재질, 예, 고무 느낌으로 좀 말랑말랑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카타나인데요. 예, 카타나 뭐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뭐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 되게 간소하게 돼 있는, 예, 그 일본 닌도라 그러죠. 예, 닌도의 느낌이고요. 눈 표정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제 교체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머리를 뽑아봤더니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예, 뒤에 이제 이런 지지대 같은 게, 예, 따로 있어서 이걸 꽂아갖고, 예,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뭐 뽑는데 그렇게 크게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버팀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정도 확실하게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 목이 굉장히, 물론 볼 관절이기는 한데 굉장히 좀 약해 보이죠? 예, 굉장히 얇아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눌러가지고 눈을 빼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따로 손목 들어가 있는 부분에, 예, 눈을 뽑는 툴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끝이 이렇게 이제 끌처럼 생겼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지렛대 원리로 갖다가 넣어서, 예, 이렇게 눈을 뽑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뽑히죠. 되게 흉하네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눈으로 교체를 한 모습입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눈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살쭉하게 뜬 눈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가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약간 눈을 좀 크게 뜨고 있는 표정인데요. 솔직히 크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차이를 좀 확실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눈하고. 얘는 이제 뭔가 하트를 날리거나, 예, 추파를 던질 때, 예, 농담을 칠 때 하는 이제 웃는 얼굴에, 예, 눈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이쪽이 그 왁구가 좀 안 맞네요. 예, 마감 상태가 썩 좋진 않다. 근데 아무튼, 예, 여러 개를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 다양한 연출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세 가지 눈 들어있는 게 크게 그렇게 모양 차이가 확 뭐 드러나게 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카이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헤드도 좀 따로 넣어주고 해가지고 과장된, 예, 그런 연출을 좀 쓰면서 차이가 확 나게끔 해줬는데 요거가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러면 가동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일단은 목 가동을 봤는데 목 가동이 요게 다거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볼 관절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이 볼을 통해서 뭔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결합을 해놓으면은 볼 가동이 딱히 소용이 없게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목만, 예,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좌우로 돌리거나, 예, 그래서 헤드 가동 범위는 딱 요 정도다.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포징 잡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할 거지만은, 예, 상당히 괜찮은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쪽, 예, 가드가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쓱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쓱 들리면, 예, 상당히 위까지도, 예,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펭귀믹은 이쪽에서, 예, 들어가 있어서, 예, 뭐 팔을 틀어주는 각도를 잡을 때, 예, 유용할 것 같고요. 팔꿈치, 예, 완전 굽힘이 가능합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손목각 같은 경우는, 예, 이만큼, 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우려를 했던 것처럼 손목핀이 많이 얇아요. 역시 스프 드래곤볼의 손목핀하고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손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즈를 좀 취해줄 수는 있지만 교체 시에 파손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분할을 해줬어요. 예, 지금 보면은 뒤로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예, 요 정도가 움직이고요. 옆으로도, 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옆으로 굉장히 많이 꺾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코믹한 포징이나 이런 걸 좀 취할 때도,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밑에 따로 이제 골반 가동까지 하면, 예, 전체적으로는 요 정도 굽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크게 틀어지질 않네요, 특이하게. 아까 제가 이제 다리 가동, 예, 일자 찍기라든지 이런 거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리 가동이
꽤 있습니다. 예,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요. 요런 고관절을 사용을 했어요. 팽기믹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꺾는 거 보시면 일단 정석 90도 예, 올라가고 뒤로도 예, 거의 일자 가능하기 때문에 다리 가동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예, 생각이 돼요. 무릎이 예, 완전 굽힘이 예, 재현이 됐고요. 근데 발목 움직임이 그냥 요게 다거든요. 요 정도? 나쁜 편은 아닌데 왠지 요거 때문에 좀 가동에 좀 방해를 받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요 정도에다가 이제 위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예, 가동. 이건 뭐 전형적인 스우프의 가동이죠. 거기에 이제 좌우로 예, 요 정도 예, 틀어지는 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본보다는 좀 영화의 모습 그런 모습을 좀 살려주려고 한 것 같고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예, 가동도 썩 괜찮습니다. 스프이니만큼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들어있는 루즈가 좀 많이 아쉬워요. 일단 총이 없다라는 거. 이 친구는 용병이기 때문에 칼을 못 쓸 때를 또 대비해가지고 이제 총을 또 항상 두 자루씩을 갖고 다니는데 총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봤을 때 어조비 느낌의 그러니까 어깨가 좁은 편이 아닌데 이게 색상 때문에 검은색 때문에 좀 위축이 돼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아 보이죠 어깨가. 이 보색 효과도 좀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좁아 보이고 머리는 이제 빨강색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확 좀 커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어조비의 대두 느낌이 좀 나가지고 살짝 좀 그렇네요. 아무튼 포징 잡아가면서 예, 다시 한번 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제품 SH 피규어츠에서 나온 데드풀입니다. 사실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히어로물의 경우 이 스프 쪽을 잘 구매하지는 않아요. 저는 원작 만화에서 나오는 형태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 스프 같은 경우 대체로 MCU 기반, 예, 영화 기반의 제품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근데 이 영화 기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가 망하기라도 하면 내가 산 피규어가 뭐 그냥 바로 똥값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이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는 게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이 DC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망하게 생겼죠. 그럼 이제 뭐 배우 교체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기껏 구매한 제품이 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지. 거기에 이 반다이가 요즘 드래곤볼 라인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쪼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손이 안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구독자 오레오님께서 이걸 구매하시고 본인이 받아보시기도 전에 완전 그냥 새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황송하게도 이 원주인보다도 먼저 제가 언박싱을 해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데드풀 2.0을 리뷰하면서 아마 데드풀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 같이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조회수는 소중하거든요. 그러면 요 포징 잡아보시면서 어메이징 야마구치 쪽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직립포즈 같이 보실텐데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데드풀 2.0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교해보시면은 확실히 각 회사마다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게 보이실거예요. 이 스우프 쪽은 좀더 영화에 나타난 모습을 베이스로 한게 눈에 보이죠? 같이 감상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엔 포징 바꿔가면서 가동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레오님께서 맡겨주신 SHF 데드풀 같이 보셨고요. 다시 한번 피규어 빌려주신 우리 구독자 오레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리뷰는 제대로 해야겠죠. 우선은 만져봤는데 뭐 가동이 나쁜 편도 아니고 조형도 훌륭합니다. 특히 스프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그 영화에 나온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조금 느낌상 얼굴이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반다이 라인은 애초에도 뭐 진골 조제니 뭐니 해서 이제 그 액션 슈트를 입은 비율 그대로를 재현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요. 장점으로는 괜찮은 조형, 괜찮은 가동률. 이 드래곤볼 라인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적당히 막 이렇게 갖고 놀기 좋은 내구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데드풀 치고는 루즈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권총이나 자동소총은 싹 다 없고 말이죠. 칼을 차고 있기는 하지만 데드풀은 엄연히 닌자가 아니라 용병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저 칼도 착검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영화를 기반으로 리얼리티를 살리는 게 포인트인 제품에서는 꽤나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칼손잡이가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칼집에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는 이게 기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체 눈을 넣어주기는 했는데 딱히 표정이 뭔가 교체됐다라는 티가 많이 안 나요.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처럼 각각 표정이 다른 헤드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품 가격을 찾아보니까 7,000엔에 발매가 됐고 지금은 검색해보면 한 9에서 10 정도 하는데요. 7,000엔이면 한 11배, 12배 정도 잡으면 반몰에서는 아마 한 84,000원 정도에 올라왔을 거란 얘긴데 그러면 스프라인 치고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교체 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뭔가 많이 들은 것처럼은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죠. 물론 말씀드렸듯 저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고 그 영화 안의 장면을 뭔가 재현해서 장식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치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뭐 스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 마스크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도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징그러울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 영화 속의 데드풀을 상품화해가지고 내놓는다라면 그 맨 얼굴하고 그 손목 잘린 다음에 이제 재생되는 그 애기 소원을 넣어주겠어요. 그러면 더 영화 느낌이 나고 더 재밌을 테니까요. 그럼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눈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른 피규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의 TV 여기서 끝!